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너의 마음이 그분을 뺄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과 또 저기 서 있는 산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너의 마음이 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보나 보나 부르라 소복보다 부르라 다시 만들 예수야 믿을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들겠다 예수야 믿을래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하라 부르라 나에게로 부르라 다시 만들겠다 예수야 믿을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들겠다 예수님이 할리 할렐루야 아멘. 흑신 세상에서 침대하듯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을 받아 힘을 얻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악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마음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찬양할 내게 주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르마에 따라가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와 그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죄악의 길 무거울 때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눈을 고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방을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여 부지어서 손 들고 온디다 주가를 내려가시며 마음을 가리다 예수 의지하고 근원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대신 이미한 힘을 여주시니 원대의 하는 마음 주 앞에 봅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자연 환경에서 오는 위기, 그리고 요사이는 신종 전염병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하는 병들이 갑자기 생기고 또 주기가 되면 또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과학은 자꾸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는 만큼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과학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암이 마치 유행병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의 갈등, 자녀와 자녀 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왕성하게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집단이 그 당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 집단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대단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공부를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과 7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과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말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했습니다. 모든 일이 풍족합니다.
모든 말이 풍족합니다.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 고대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웅변가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이 달변가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 전자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엘리트층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이 모든 은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아홉 가지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은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방언 은사도 받았고 예언 은사도 받았고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무수한 이런 은사들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해서 칭찬하시더니 3장에 와서 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에는 네 가지를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는데 왜 칭찬하시다가 3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며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인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저 음식을 먹을 때 딱딱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더듬거립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기와 분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육신에 속한 자며 어린아이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너는 육신에 속한 자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너는 시기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라 했습니다. 분쟁이란 말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싸우기 좋아하고 늘 다투고 그리고 혈기를 내며 이러한 모습들이 분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는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과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실 말씀이 11장 17절에 너희가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이면 계속해서 싸우고 사람을 시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분쟁하고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이 따로, 또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끼리 따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각자 끼리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파당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파당이 바로 파벌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교회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더니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왜 저쪽 사람을 세우느냐? 이렇게 또 시비가 됩니다. 항상 앞에 누가 서기가 힘듭니다. 공격 대상이 되고 시험 대상이 되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빙산의 일각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앞에 서서 일하려만 하니까 누가 자꾸 시비를 겁니다. 아니 꼽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태클을 겁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급기야 하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시기를 일삼을 때에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석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 뭡니까? 원래는 초대교회는 떡을 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나눠드리는데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이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 떡은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내가 먹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을 계속 일삼는 그리고 시기하고 자꾸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면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난장판을 만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횡행했습니다. 방언이 성행했습니다. 다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방에 방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입으로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여기서 예언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 말씀 내용은 모든 믿음, 모든 지식, 모든 비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비밀 때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단언해버립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 분명 여러분 가정은 어느 사랑이든 그 사랑은 그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두 번째가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세 번째가 스토로게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록의 사랑. 네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네 가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개념을 어디다가 맞춰버리냐면 에로스 사랑에다가 맞춰놓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잠언 7장 18절에서 보면은 창기가 남자를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교회가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왜 부부가 다툽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계속 사건 사고 우리가 기사나 보도를 보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같이 살던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한 식탁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문을 펼치기도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까? 그 사건 사고 중에는 계속해서 앞다투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그런 사건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사건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이 가정은 항상 이 에로스 사랑이 어떤 것이면 내 중심, 그리고 내 자기 만족,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느냐면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적인 사랑, 나는 주는 사랑이 아니고 이 에로스 사랑은 다 받는 사랑입니다. 전부가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부딪혀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눈먼 것이다. 그리고 연인들은 방향이 없이 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로스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정의하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에로스의 사랑은 마치 눈먼 장님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가정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 이 필레오란 말은 히라보 성경에는 25회 이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이 아무리 두텁고 친구 간의 의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이 우정은 깨집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서토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서토록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자연적인 애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서투록의 사랑인데 왜 이 서투록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할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내면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조건부적인 이기적인 그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내 가정이 에로스의 가정이었는지 필레오의 가정이었는지 서토로의 가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주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무한의 희생, 무한의 헌신,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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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펼쳐지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축 우리의 구유에 오셨을 때에 차도 온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사람과 그리고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곳이 없어서 가축 우리의 구유에 오셔만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기다리셨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찢겨지시는 그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 무한의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히라버 성경에는 몇 번 나오냐면 116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제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분명치 않고 그리고 결단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돈을 버는데 평생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모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가 목표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목표를 둡니다. 그런데 오늘 철학자 제임스가 말하는 이 목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목표보다도 내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가정은 항상 아가페의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서로서로 존경해주고 헌신해줄 수 있는, 내가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마스 칼라힐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단성이 없는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앞에 레드카펫을 알아두어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 가정에 내가 목표가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곧 아가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내면적인 사랑, 우리 가정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인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디 사랑까지 가요? 아가페까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의 사랑,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왜 발을 씻기시고 난 뒤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자존심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권위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섬기는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이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따라오다가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서 계신 법정까지 왔습니다. 날이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세상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데 거기 섞여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한 편이냐 할 때에 이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이 저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 전면에 대고 그는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같은 한글에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필레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이 죄인 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제가 어찌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까? 저는 필리오 사랑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적인 사랑. 저는 제 목숨이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는 저주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나는 필리오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진한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사람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들이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 부모는 혹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부모님보다도 더 친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인데 주목하십시오. 이 사랑을 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의 부부가 사랑할 때 똑같은 그 사랑으로 주고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는 이것은 결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되 성경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부부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가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주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서로 이 십자가는 자신의 육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육의 것이 감정을 다 버리고 오직 아가피의 사랑, 희생하는 섬기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진정으로 가장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은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 말씀이 실감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 결혼 전에 연애를 하셨거나 많은 교제 시간 지나시는 동안에 항상 이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이 뜨거울 때에 그분에 대한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단점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가도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이생을 맡겨도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열기가 식어질 때 상대방에 대한 자꾸 안 좋은 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첫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내가 먼저 섬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